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15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CBDC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듭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CBDC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큰지 여부에 대해 합법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페투메이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행한 디지털 달러보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듯 했다. 위원회의 고위위원인 투메이는 파월에게 연준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가치에 대한 파월의 태도 변화에 대해 물었다. 투메이는 파월 의장이 CBDC에 대한 더 강력하고 호의적인 주장 중 하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에서의 언급을 지적하고 있었다. 투메이는 만약 당신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 CBDC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파월은 흥미롭게도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이 CBDC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다. 파월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해결책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CBDC를 꽤 오랫동안 연구해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해왔지만 이 같은 연구에 대한 발표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재선에 나서지 않을 투메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암호 지지자로 떠올랐다. 그의 개인적인 관심은 최근 공개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방송으로 알렸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가 지불 시스템으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 그들이 지불 메커니즘이 되기를 열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익명성을 원하는 이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메커니즘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고 거품위인은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의 최근 변동성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디지털 달러가 유통된다면 미국이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파월은 지난 2월 상원은행위원회에 디지털 달러가 우선순위라고 말했었다. 파월의 생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암호 애호가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ETH와 같은 다른 코인들이 지불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자산 등급이 지불 시스템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정확한 언급으로 보일 것이다. 파월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암시한 것도 눈에 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그것이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살펴보았다. USDC와 USDT와 같은 동전과 DAI와 RAI와 같은 더 분권화된 달러, 패깅 자산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파월 의장은 이전의 CBDC에 대해 논의하면서 CBDC의 출범은 미국의 잠재적인 이익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9월에 CBDC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어떤 펀더멘털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은 1월 이후 매달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의 확립된 이론에 이어 이번 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단속은 6월 현물 볼륨이 42.7% 급감하고 총 파생상품 물량이 40.7% 감소하는 등 시장에 압력을 가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전환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하향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 신호를 방금 주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석 투자 및 시장 분석가인 수잔나 스트리터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의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지갑에서의 발전과 이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는 영향에 대한 추측이 급증하면서 나온 것이다. 파월 의장은 CBDC 도입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리터는 유럽중앙은행이 현금을 보완할 디지털 유로의 혜택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특별 의회 출연 발언이 나왔다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명은 금융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안할 때 중앙은행들의 레이더에 확고히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CBDC를 암호 보유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었지만 공간 내의 많은 회사들은 그들의 분산 원장 시스템을
실행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설정하는 이상적인 기술로 제안해왔다. 리플은 그러한 블록체인 회사들 중 하나이다. 리플은 중앙은행이 그들의 시스템과 법적 틀을 준수할 수 있도록 XRP 레저의 프라이빗 버전을 개발했다. 또한 리플의 XRP는 EU 회원국, 즉 프랑스에 의해 디지털 유로의 기초로 간주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SEC 리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리플 정말로 CBDC 개발을 위한 선택 사항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XRP를 채택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을 행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이 리플렛 디지털 결제 프로세서로서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XRP 커뮤니티 활동가인 크립토에리가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태국 본사가 있는 시암상업은행은 현재 태국은행이 승인한 모든 영업을 하고 있다. 테스트 버전인 샌드박스를 벗어나서 리플렛으로 가동되는 디지털 결제 모듈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송금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12개국 사이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달러, 유로, 싱가포르 달러 및 영국 파운드는 SCB에 의해 지불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크립토에리는 리플렛 디지털 시스템으로 영국에서 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30초가 걸린다고 결론짓는다. 지불 데카콘 이플에 의한 리플렛은 전 세계 대기업들이 채택한 블록체인 기반 지불 솔루션 중 하나이다. 리플렛은 개인과 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을 넘는 통화 코리도를 설립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는 또한 중앙은행 관리들에게 기능을 표시하도록 보완된 SCB 프레젠테이션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다. XRP 토큰은 미국 달러 및 유로와 함께 다국적 통화 지불 생태계의 요소 중 하나로서 여전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타이거 글로벌 미국 헤지펀드와 함께 일본의 리플이 지원하는 머니텍 결제 앱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최근 자금 조달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리볼루트 디지털 은행이 무려 8억 달러를 모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CNBC 기사에 따르면 영국 핀테크 스타트업은 8억 달러를 모금했고 현재 33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55억 달러였던 지난해 투자자들의 평가보다 6배나 높은 수치다. 핀테크 기업들은 올해 2분기에 337억 달러를 모금하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리볼루트 앱은 은행과 거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금 조달 라운드는 그 회사를 유럽의 핀테크 회사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큰 유니콘으로 만들었다. 리볼루트가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는 8억 달러의 모금으로 국내 최초의 핀테크가 되면서 결제 회사인 체크아웃닷컴보다 앞서고 있다. 영국의 가장 큰 핀테크 유니콘도 암호화폐과 함께 작동한다. 그것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7억 4,200만 달러 상당의 놀라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발간된 리볼루트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들에게 XRP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 회사는 XRP 소송으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었다.